35페이지. 네, 오늘은 흥타령을 그냥 뭐 마스터 넣자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해봐. 흥타령이요? 취해보지. 마스터를 하면 몇 달 걸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배우어서 마스터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뭘 죄다 잡아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트리밍을 해야지. 응? 자. 중심 하나 딱 잡아가지고 가서. 암은. 내일 가서 이걸 좀 정해놓을. 그러면은 앞소리 배운 소리를 하셨어? 앞소리 간다 간다는 그거 하셨어? 지난번에 한 거 같은데 한 번? 잠깐 했어요. 잠깐. 네, 그럼 계속 해야죠. 네. 제대로 배워야죠. 그럼. 네. 했어요. 따라서 부르죠 한 번. 그러면은 내 흥타령 들어갈게. 흥타령 앞소리부터 3구 앞소리부터 자 상당히 많이 배웠구나. 지금 6번 청사는 이거 배웠고 3번 청박해 독하를 배웠고 꾸미로다 배웠고 많이 배운 그다음에 이거. 간다 앞소리하고 후렴좀 배웠고 맞다 앞소리는 저 그렇게 완벽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 청산 이거 정말 눈물 나. 응, 배우자. 눈물이 아주 그럼 맞아 다듬고 다듬어야 청사는 그다음에 청박해 독하를 꾸미로다 다 좋다. 3개 배웠어. 3개 오늘 다 다듬고 네. 푸른풀이 오고 푸른풀이는 어려워서 푸른풀이 한번 배워볼까? 아,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그게 제일 어려워. 그건 아, 조금 나중에 배우자. 다른 것을 먼저 배우고. 좋네 노래 가사가 진짜로. 네 좋아. 자 시작. 간다 시작. 간다 간다네 성화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떠더라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개인 또 꿈이요 꿈도 꿈이로다 꿈에라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이 인생 부질없다 내려오던 꿈 남성 청으로 다시 한번 잡아서 합시다. 편한 청으로 내보셔요. 자, 내보셔요. 청사는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살라오니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같이 살다 죽어 하는 이 인생 부질없다
흡성화 나네 이청이 괜찮네요. 이청이 괜찮죠. 이 정도만 해서가 겁나게 잘하시는데 파우님 무엇을 따듬어야 될까? 일에 잘하는데. 저요? 네. 아 다듬을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선생님 저한테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고 이 선남자 선녀인한테 맞춰서 하세요. 선남자 선녀인? 네. 저는 열애예요. 저도 열애. 그러면은 대충 노래 부를 때마다 그 사부 소리를 들으면서 디테일을 따듬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부 선생님은 명인이신데 명창 어떻게 따라요? 그걸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갖다 꼬이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렵구만. 그렇지. 식임새. 아, 그 식임새라고 그래. 식임. 예. 그 우리가 미술 같은 거 뭐 상감이나 아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 전통 공예 할 때 식임새. 이렇게 뭔가 모양을 이렇게 새기잖아요. 새기잖아. 이렇게 딱 조카 그래서 식임새. 그런 그 색인 그 모양새 식임새. 우리는 이제 뼈대는 좀 따라가잖아요. 뼈대. 그러죠. 뼈대가 느낀 거 감정 이렇게만 해서 가도 돼. 성공이야. 그러면은 이거 제가 저 4~5개월 내가 갖고 대우 성공. 자 그러면 응타령을 뭐 무엇을 우리 거시기님이 고양님이 오신 기념으로 하나 한 꼭지 내가. 고양님 아까 푸른풀이 하신 것 같은데. 푸른풀 그거 어려워. 거기서 배웠어요. 저반은 쪼끼 앞장서서 온 것이고. 아니 선배님이시네. 아니 수요반은 제가 한 거 아닌가요? 수요반은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잖아. 우리 다른 집도 한테 토끼화상은 안 나갔잖아요 우리. 예, 토끼화상. 토끼화상은 여기 또 많이 나갔어요. 가만있어. 나가. 주는 게 달라요 좀. 나가. 좀 다른 거 줘볼게. 여기 온 기념으로다가 이쁜 거 하나 찾아줄게. 잠깐 기다려. 거시기 하자. 이쁜 거 배우자. 잠깐 just a moment. 짧고잉? 짧은 것도 5번인데 짧은 것도 뭐시오? 국화야 나는 어이. 그거 하자. 그거. 아, 고상. 고상은이. 국화야. 아, 국화야. 국화야. 국화만 나오니까 선생님. 예. 예. 자기야 배웠어 국화야? 아니 아니. 그럼 하자. 이거 짤막하고 이쁜 게잉 요놈 하나 하자. 장단도 4장단 뺏게 안 된 게잉. 국화야 시작. 국화야 너는 너이 시작. 너는 너이 시작. 국화야 불러 슬프게 불러. 국화야 너는 너이 이쁘지 여기가. 국화야 너는 너이 시작. 국화야 너는 너이 다 보내고 양목한 천찬 바람에 양목한 천찬 바람에 어이 홀로 시작. 어이 홀로 피었느냐 피어
누구냐 누구냐 비언 누구냐 비언 누구냐 아마도 아마도 우상 고저거리 우상 고저거리 너뿐인가 너뿐인가 허노라 허노라 국화야 네 박자 시작 국화야 여기까지 네 번째 박자까지 끌어주는 거야 국화야가 네 번째 박까지 국화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박에서 너는 너이 요것도 그렇게 해서 8번째 박까지 가져야 돼 5, 6, 7, 8 너는 너이 시작 너는 너이 이거지 너는 너이 시작 너는 너이 시작 시작 그러니까 시작 시작 그치 시작 삼보 이렇게 가는 거야 국화야 너는 너이 아 이것이 다섯 번째 자 아홉 번째 박까지 끌어줘야 되네 자 국화야 너는 너이 삼월 동풍을 시작 동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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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 보내고 5, 6번째 박 다 보내고 남북한 천 차간바 바람에 남목한천 찬 바람에 그러죠 남목한천 찬 바람에 남목한천 찬 바람에 어이 홀로 피연 누구냐 어이 홀로 피연 누구냐 피연 누구냐 피연 누구냐 아마도 아마도 우상 고저리 우상 고저리 너뿐인가 너뿐인가 가 너뿐인가 너뿐인가 허노라 허노라 그러죠 국화야 너는 너이 삼월
보내고 다 보내고 낙목한 천차한 바람에 낙목한 천차한 바람에 오이 홀로 피었느거냐 오이 홀로 피었느거냐 아마도 오상고저거리 아마도 오상고저리 너뿐인가 허누라 너뿐인가 허누라 너뿐인가 너뿐인가 허누라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축축 늘어지게 그러니까 능수버들이 축축 이렇게 늘어지자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늘어지게 이렇게 축축 늘어뜨려서 그래서 축축 늘어져서 흥타령이요 어찌 생각하며 이거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5개월짜리한테 같이 놀이 간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내가 금요풍류당에서는 이거 3, 4년 지난 다음에 가르쳐 줬거든 아이고 금요에서는 그랬어요 3, 4년 걸렸어요 네 우선 다른 거 쉬운 거 많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어려운 거 맞죠? 오늘 하고요 엄청 어렵죠 집에 가서 복습하면 다음 주에 오면 할 거예요 뼈대는 우리가 그저 뼈대는 하죠 뼈대는 하죠 미세한 것까지 못해도 아우 청사는 나를 못 하고 들으면은 돼. 곡마다 독립된 그런 창곡이죠. 예, 곡 이거는 연곡이면서 예, 하나의 독립된 곡이고 또 그러면서도 연곡입니다. 그럼 이게 흥타령인데 아이고 되고 이감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이고. 이건 흥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네, 흥타령. 예.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기민요 흥타령은 전한 삼거리 흥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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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은 저기 늘어지게 축축 늘어지게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 축축 늘어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흥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운이 다 빠져서 하는 것이에요. 이 소리는 원풀이 원풀이 같아요. 그렇지 원풀이 원풀이 푸념 넋두리 넋두리 무념 저 푸념 이거 잘못 부르면 이거 우중충하겠는데. 이 우중충한 노래예요. 진짜 잘해야 되겠어. 아니, 이거 우중충합님 노래야. 잘못하면 우중충해야지. 저 뭐 넋두리한다. 아 이게 원래가 저 우중충한 노래.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잘해야 되겠어. 그래도 남도민의 진수인데. 진수요. 아, 그렇죠. 진수죠. 네. 네. 진수인데 이거 잘못해버리면. 그렇지 잘못하면 예. 집어쳐가게 되었어. 우중충하다 그러니까. 우중충하죠. 우중충한데 이거를 우중충하지 않고 얇은 보랏빛깔로 물들이면서 화사한 슬픔으로 화사한 슬픔으로 저 어떻게 표현해 보랏빛 화사한 슬픔으로 하려면 잘해야 돼. 예.